저는 이제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창원 그러니까 마산에 있는 한 실내 매장입니다. 얼마 전에 쌍용 처음에 구매했던 그때도 고객님과 함께 갔었던 곳이고 오늘도 역시 고객님을 만나서 볼 차를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차는 약속 시간은 2시, 현재 시간은 12시 31분입니다. 제가 아마 좀 많이 일찍 도착할 것 같은데 일찍 좀 도착해서 가다가 또 차 맥도날드 들러서 차도 한 잔, 커피도 한 잔 사고 또 각성을 해서 일을 해야 되겠죠. 오늘 볼 차는 닛산 맥시마입니다. 닛산 맥시마는 이제 알티마의 더 상위 포지셔닝 돼 있는 차량이고 전륜구동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CVT 미션이 매칭되어 있는 전통적인 닛산의 방식, 그 공식, 그 패키징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이너키 3.5, 그러니까 요즘에 현대 자동차의 트렌드, 기술, 적용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굉장히 고배기량 엔진이 적용되어 있죠. 보통 직접적인 경쟁사인 혼다 같은 경우도 어코드 혹은 레전드에 그러고 보니까 이 차가 알티마는 혼다 어코드의 경쟁 모델이고 맥시마는 레전드의 경쟁 모델인가요? 아니죠. 레전드는 컴포트 스포트 참 정의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컴포트 계열 세단이라고 봐야죠. 레전드는 처음에 나왔던 레전드는 스포츠 세단의 면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 나온 몇 세대인지 모르겠네. 이후에 나온 후속 모델은 스포츠 세단이라고 말을 하기는 다소 크고 무겁습니다. 반면 맥시마는 스포츠 세단이죠. 누가 봐도 스포츠 세단입니다. 300마력이 넘는 출력을 가진 누가 봐도 스포츠 세단인데 흡사 요즘에 소나타 N9, 소나타 N9이 290 마력인가 그렇죠. 그 차 스포츠 세단이지 않습니까? 전륜구동. 그러니까 소나타 N9과 굉장히 비슷한 포지셔닝을 한 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나타는 2.5L 터보 엔진이고 그 맥시마는 3.5L 자이너키 엔진입니다. 닛산에 적용된 이 VQ 엔진. VQ 엔진은 블루어 관과 그 캠 그러니까 밸브 기구의 차별화를 통해서 대중 모델과 스포츠 모델, 대중 모델과 스포츠 모델의 스펙이 차별화를 이루어냈죠. 그리고 제품 그 라인업을 구성했는데 예를 들어서 SM7 초창기 모델 SM7, 르노 삼성 SM7 같은 경우는 이제 VQ 3.5 DE 엔진 그리고 닛산이 아니구나. 인피니티 G35, G37 이런 데 적용되어 있는 엔진은 약간 하이캠 엔진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어쨌거나 출력이 절대 피크치 출력은 높지만 하이캠 엔진은 고회전에서 출력이 최고 출력이 나오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대부분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저회전 영역에서는 힘을 많이 못 씁니다. 반면 SM7 같은 세단에는 일상 영역 저속 토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토크를 조금 토크의 출력이 나오는 최대 토크의 구간을 좀 낮추어서 최대 출력을 약간 희생하고 고회전인 출력을 희생하고 저속 토크를 맞추어 냈죠.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저회전에서 힘을 내게 하면 고회전에서 힘이 없고 고회전에서 힘을 내게 하면 저회전에서 힘이 없고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저회전에서 이 답답한 게 그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 저회전에서 답답한 걸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메이커에서도 그 저회전 토크를 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설계를 하죠. 반면 뭐 아주 특정 이제 목적성이 분명한 차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벨로스 N 같은 그런 캐릭터의 차들은 뭐 고회전에서 힘이 쏟아져 나와서 피크치 출력만 높으면 뭐
야, 얼마 출력이 얼마든 나오는 스포츠 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마저도 요즘에 소비자들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가지고 조회전에서 또 빌빌거리면 소비자들의 한테 외면을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과급을 사용하기도 하고 트윈터보, 좀 고급차들은 트윈터보를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 현대에서 그 CVVD Continuously Variable Valve Duration 맞나? 아마 그 굉장히 아주 대단한 기술이죠. 시간의 개념까지, 시간의 개념까지를 가변시킨다는 굉장히 굉장히 진보된 개념이죠. 현대에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연 기관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마지막 피날레를 멋지게 장식하는 거 보면 뭐 다소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현대가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비가 점점 비출기가 굵어지네요. 자, 오늘도 역시 차들은 많습니다. 오늘은 그냥 제가 하루에 커피를 두 잔 이상은 안 마시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첫 커피니까 아메리카노로 주문을 했습니다. 아, 네. 아메리카노를 받았고 이제 출발해야죠. 아하. 참, 여기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많다. 진입로에는 차들이 있고, 저기 차가 들락거리는 출입의 각도가 있거든요. 차의 진입, 또 탈출 각도가 도로가 안 맞습니다, 지금. 트레일블레이저. 하하. 예. 네, 뭐 아무튼 그 말씀 이어가자면 이 VQ 엔진은 굉장히 오래전에 개발되고 적용되고 오랫동안 검증되고 써왔던 엔진이죠. 사실 좋은 엔진입니다. 크게 트러블도 많이 없고요. 튼튼하고 그런데 출력도 좋고 그런데 이제 요즘 좀 시대에 약간 좀 뒤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일본 브랜드들이 대부분 좀 그래요. 워낙 보수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연비가 좀 좋지 못합니다. 이 좋지 못한 연비를 닛산에서는 CVT 미션으로 매칭을 해서 연료 효율성을 극대화시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비는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알티마 3.5 V6 엔진을 탔었기 때문에 차는 굉장히 잘 나가요. 출력도 잘 나오고요. 그런데 저기로 가야 되나? 그런데 아무튼 이 요즘에 보기 힘든 고배기량 전륜구동에 게다가 300마력이 넘는 전륜구동 차로서 300마력이 넘는 차가 별로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륜구동 최고 출력 아닌가? 이 맥시마가 어떤 컨디션일지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오다 보니까 좀 약간 어수선하네요. 전반적으로 네, 창원 터널을 통해서 가는데 거리는 17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여기서 대략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막 1시 정도 됐는데 차들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차들이 나와 있는데요. 요즘 분위기에 의해서 이제 아마 퇴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또 오전에 계시다가 이제 식사하시고 어디 또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런 것 같습니다. 비가 아주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추적추적 내리고 있네요.
여기가 불모산인데 여기가 가을이 되고 단풍이 들면 굉장히 운치 있고 좋습니다. 제가 자전거 타고 자주 다니기도 하고 또 어제도 사실 와이프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데이트도 하고 그런 곳이죠. 괜찮은 곳입니다. 차를 타고 와도 좋고 자전거를 타고 와도 좋고 걸어서 와도 좋고 그런 곳입니다. 네, 여기는 창원 공단이 많으니까 여기 오전 근무하는 데가 많겠죠, 아무래도 업체가. 그래서 이제 퇴근하시는 분들의 차들이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 부산이나 김해로 퇴근하시는 분들이죠. 네, 날씨가 변화가 변화무쌍하네요. 여기는 또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지금 가는 단지는 예전에 포토, 더블캡 오토 출구했던 곳입니다. 고객님이 좀 일찍 도착하셨나 봐요. 혹시 조금 일찍 와주시면 안 되냐? 그래서 마침 일찍 나오기를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가 300만원 보험이력이 있는데 참 애매하죠. 국산차는 300만원이라고 하는 보험가액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적은 금액은 아닌데 좀 크게 수리를 해야 돼요. 좀 많이 뜯어내고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입차니까, 근데 수입차도 여러 가지 이제 차 가격대가 있으니까 이 차는 300만원 역시 무시할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범퍼 한쪽에 뭐 레일 정도 수리하면 그 정도 나올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어느 부위인지가 중요하겠죠. 제 생각에는 아까 보니까 뒤쪽 범퍼가 약간 좀 단차가 어색해 보이던데 가서 뭐 보면 될 거고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과 같이 한번 차를 살펴보시죠. 과연 구매할 만한가 아닌가 를 말이죠. 네, 고객님 벌써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2시 약속인데 지금 1시 10분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금 느끼는 게 저도 늑장 부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시간이 여유가 되면 일찍 다녀야 됩니다. 뭐 여기는 저희 집이랑 가까운 곳이라서 그렇지, 사실 좀 다소 거리가 있는 곳이면 제가 늦으면 안 되겠죠. 근데 오늘은 사실 뭐 제가 늦은 게 아니라 고객님이 예상과 달리 너무 빨리 오셔가지고, 그래도 빨리 제가 조금 집에서 나온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차 먼저 보고 계시라고 말씀드렸고, 도착해서 먼저 제가 올라가서 꼼꼼하게 봐드려야죠. 창원은 사실 외길이거든. 이 길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 길이 다예요. 저 안에 동네 길은 뭐 동네 길이고, 저기 아무튼 이 길입니다. 이 창원대로가 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막혀요, 출퇴근 시간에. 네, 이제 도착했습니다. 저기 그때 비 올 때 그 포터 보러 왔는데 오늘도 역시 현재는 비는 안 오지만 비 오는 날입니다. 이게 오버랩이 되네. 여기 실내 자동차 매장이에요. 실내 자동차 매장이고 지하에 고객 주차장이 있죠. 여긴가? 아하, 그렇죠. 도착했습니다. 뭐 사실 수도권에 비하면, 네, 차 보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에 비하면 아담한 단지지만 그래도 여기 인근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있는 그런 중고차 매장이기도 합니다. 차가 각 층에 이제 이 면적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라서 차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아이고야, 차 주차할 데가 없네. 완전 없지는 않겠지. 아, 여기 있다. 아, 여기 전기차. 아, 저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여기 주차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네, 올라가시겠습니다. 네, 이제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저기 있죠? 2층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2층에서 한번 갈아타고 가야 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커려야지 사람이. 크게 문제가 있는 엔진은 아니에요. 사장님 워낙 차를 많이 바꾸셨어요. 네, 제가 작년에 한 10대 바꾼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이 친구도 지금 인피니티 지금 타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겉벨트를 뭐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던데. 근데 어차피 내연 기관차는 제가 타보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뭐가 뭐 고질병이 뭐가 잘 봐야 되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네. 일단은 먼저 수리가 있는지, 네. 사고가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거든요. 이게 좀 보기 어려운 차가 BM 계열들이 좀 보기 어려운데. 항상 그 힌트는 작은 것들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은 푼 흔적은 안 보이죠, 그죠? 네네, 볼트나 이런. 예, 이런 키도 딱히 적기는 흔적은 안 보이거든요. 무조건 이런 거 풀 때 흔적이 무조건 남게 돼 있어요. 아, 플라스틱이니까 적기는 기스. 그 다음에 무조건 작업할 때 이런 거 풀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거는 이게 좀 장착하기 위해서 좋은 거는 보여도 좀 푸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봐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것만 봐도 큰 사고는 없다를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방금 같은 거 수리하고 나면 방청 처리 같은 거 다 하니까 그런 데서 다 흔적이 남거든요. 일단은 자 보면 요거 있죠. 요거 보이죠. 요 네. 볼트. 네네네. 이 볼트는 자 요런 거는 유심히 일단 체크는 해봐야 돼요. 자 일단 요 볼트는 저기 한번 그 조정한 흔적은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거를 여기도 보면 볼트는 한번 손을 봤거든요. 네. 근데 봤을 때 요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교환을 한 거냐는 또 그 다음 차원에서 또 찾아봐야 돼요. 다른 네. 형태들을 일단 저기서 걸렸으니까. 네네. 자, 여기는 또 안 푼 것 같거든요. 여기 볼트는 그리고 생각해보면 자 이거를 풀었다는 얘기는 네. 저쪽도 풀고 이 쉽게 말하면 이거 라지에이터 서포터거든요. 네. 이 라지에이터 서포터를 뭔가 뭐 탈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근데 그런 흔적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큰 수리는 일단 없다. 차가 일단 앞쪽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 차도 굉장히 정비성이 좀 떨어지겠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V6 엔진들 6기통 이상 엔진들은 다 정비성이 떨어져 가지고. 제가 지금 몇 킬로 탔죠? 이게 5만 몇 킬로. 그렇죠. 사고는 네. 없고요. 네. 아 이거 진짜 손 들어갈 자리도 없다. 그렇죠. 이게 이거는 그래서 무조건 작업하려면 무조건 엔진 내려서 작업하는 게 무조건 유리할 겁니다. 자 일단 침전물이 많이 없죠, 그죠? 자 여기 좀 약간 침전물 같은 거 보이죠, 그죠? 네네네. 가루. 예.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자꾸 쓰다 보면은 이런 것 때문에 침전물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 냉각수를 교환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보입니까? 지금 요건 스틱 이렇게 싼 가이드가 있잖아요. 그죠? 네네. 자, 요거는 냉각수에 이제 에틸렌 글리콜을 보는 거거든요. 색깔이 약간 이쪽쯤에 있다, 그죠? 네네. 영하 몇 도에서 언다. 아. 뭐 끓는 점은 얼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자, 그러고 이건 아질산점인데 이건 크게 상관없고. 네. 산도를 보는 건데, 산도가 생각보다. 두 번째네요. 진행이 됐죠. 어. 그게 진행이 된 거구나. 예. 네. 진행이 됐죠. 혹시 모르니까 한번 더 해봐야 되겠다. 그쵸? 딱 여기죠? 7. 네네, 딱 두 번째. 그니까 이건 지금 약간 산성이다. 아. 그니까 이건 생각보다 냉각수가 어느 정도 산화가 됐다. 아. 그거는, 자, 이건 주행거리 대비 산화가 됐다는 얘기는, 이 차가 혹시 이제 열이, 그리고 저는 튜닝카를 워낙 많이 타가지고. 네. 맨날 그 튜닝샵하고 정비공장에 젊었을 때는 거의 살다시피 했죠. 그래서 이런 거 뜯는 거 막 차 막 거의 벽다고만 있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또 사고도 많이 나봤고 또 워낙 차 많이 깨먹어도 보았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차를 좀 잘 알아지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단순히 좋다 안 좋다를 보기는 너무 쉬워요. 이거 좋다 안 좋다, 이거 좋은데, 문제 있는데, 너무 쉬운 문제란 말이에요. 그걸 확인하는 일은.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이 가격에 사는 게 합당한가? 혹은 이게 지금 뭐 약간 좀 그렇게 상태가 썩 좋지는 않은데 수리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금전적인 부분이 딱 개념이 들어가 버리면 또 이게 좀 약간 판단하기 힘들어.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개인마다 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니까. 네, 엔진 오일을 많이, 원래 엔진 오일을 먼저 보는데 일단 일반유하고 고급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당연히 압착비가 높고 그게 고급유 그러니까 그 안티옥탄의 개념이 연소실에 이제 압착이 진행되고 온도가 쫙 올라가잖아요. 압축을 하면 온도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원하는 점화 시기에 점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그 연소가스가 그러니까 혼합기가 흡기되고 빠질 때 이게 약간 회오리로 돌거든요. 이게 약간 이게 소용돌이가 있어. 엔진이 이렇게 막 이렇게 보면 막 소용돌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약간 디자인 의도한 소용돌이를 시키는 이유가 이 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이렇게 피스톤 위에 보면은 약간 홈이 있어요. 피스톤 위에 보면 보통 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실린더 실내 연소실 위 연소실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는 정점에 올랐을 때 그 압축되어 있는 공기가 있는 그 공간 텐트 같은 그 공간 그게 연소실이거든요. 정확하게는 그 연소 체적인데 그 원하는 시기에 빵 터져야 되는데 이게 저 그 틈머리에서 먼저 빵 불꽃이 붙어버리면 이게 올라오는데 뭐 밀어낸다든지 그러니까 그럼 코넥테노도 휘고 출력 높은 차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안티옥탄 그러니까 당연히 고급유가 좋죠. 그런데 압축비가 높은 차들은 무조건 고급유를 써야 되는 게 맞거든. 근데 이제 보통 압축비가 낮거나 또 그걸 보면 저출력 차들 그러니까 직분사 엔진이면서 그 터보가 달렸다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고급유를 써주는 게 좋죠. 근데 저는 고급유 잘 안 탑니다. VQ 저는 이 엔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VQ 무조건 고급유죠. 왜냐하면 이거는 일단은 고급유를 안 넣으면 일반유는 바로 깨르륵깨르륵 합니다. 노킹. 이건 예외 없어요. 무조건 고급유. 근데 그 VQD 엔진이 있어요. SM7 엔진. 그 엔진은 그 다음 알티마 고급유 안 넣어줘요. 노킹이 안티로킹 별로 노킹이 별로 안 나요. 지금 왜 대구에 그렇게 고급유 근데 저는 고급유 안 넣어요. 왜냐하면 잘 없노. 고급유 전 찾아 넣고 다니는 거 전 그렇게 못 하겠어요. 자, 아무리 비싼 차를 사도 차를 편하려고 사는데 맞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네. 집 앞에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얘기가 좀 다르죠. 근데 막 고급유를 찾아다닌다는 건 전 사실 일반 넣어도 되는데 나도 노킹 때문에 자 엔진 오일은 굉장히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쵸? 깨끗하네, 색깔도. 색깔은 이 정도면 한 4,000km 정도는 탔을 거예요. 그 이상이라도. 네. 조금 이제 마일리지는 있는 것 같지만 괜찮다. 그 다음에 여기 끄트머리 보면 뭐 이런데 이제 탄소 덩어리들이 달라붙어 버린단 말이에요. 네. 카본들이. 문제가 있으면. 네. 근데 이거는 뭐 있어서 문제다라고 장담은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차를 보다 보면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카본에 잘 생기는 차들이 있거든.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저는 이 자동차 공학을 저는 완전 상대 문과 출신이지만 뭐를 단편적인 걸 보고 이건 뭐다 단정하는 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자동차 설계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미니 설계하는 사람 보고 여기 와가지고 이거 뭐고 물어보면 확답해 줄 것 같습니까? 뭐 설계한 사람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잖아요. 아 이게 이런 걸 것이다. 근데 자기가 직접 뭐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 다 이유가 있잖아요. 뭘 만들어 놓은 거에는 이게 뭐냐면 50불 밸브거든. 오일 컨트롤 밸브. 누유가 생겨가지고 커넥터 막 적셔가지고 경고등 뜨고 자 보면 여기도 보면 굉장히 깨끗하죠. 아무런 어떤 흡착된 이물질 탄소 덩어리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캠 기구에도 굉장히 깨끗해요. 보세요.
엄청 깨끗하네. 네. 그러니까 이 차는 일단은 엔진 컨디션이 좋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뭐 사고 없고 일단은 다행히 컨디션은 좋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뭐 이거는 뭐 차를 보통 차를 뭐 제가 잘 알아서 본다? 절대 안 해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차를 계속 타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상에 있는 차는 본능 거라 알았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차가 어떤 것이다라는 거를 딱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힘든데 우리 몸으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만나보세요. 당연히 지금 차는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이 실린더가 6개 있잖아요. 네. 실린더가 6개 있고 뭐 순서로 했어요. 뭐 몇 번 터지겠지. 네. 굉장히 정상적이에요. 여기 보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나 기름 좀 떨어져 있는 거 있어. 보입니까? 저는 못 찾,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있거든요? 네. 미션 케이스 위에? 네. 저거는 기름도 아니에요. 연료도 아니고, 브레이크 얘기나, 볼게요. 핑크색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아, 브레이크. 예, 이렇게 보라색을 끼면 갈아야 되거든요. 수분이 이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엔진 노무이 이만큼 보고 닫을게요. 네. 오, 아무것도 안 뜨죠. 다 폴트 감 안 뜹니다. 당연히 안 떠야 되겠죠. 근데, 네. 보러 갔는데 폴트 감 쫙 뜨는 차들이 있어요. 바로 패스지. 차 이제 순간적으로 회전 올라갈 때 바로 노킹 하거든요. 괜찮네요. 지금 일단 신호 잘 들어오거든요. 네. 그쵸, 거의 잘 들어오고. 배터리 전압은 잠깐 세워놔서 그래요. 13.9V면 그래도 잘 나오는 편입니다. 냉각 수온도 다 올라왔네. 일단 차가 손을 댔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손을 댄 차들은 터시가 나는데 일단 차가 깨끗하게 관리가 됐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타이어는 이제 이게 순정 타이어는 아닐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보면 최근에 갈았는데 AH8이라고 굉장히 무른 겁니다. 물컹물컹한 거거든요. 아, 대신에 승차감은 좋을 겁니다. 예. 아, 올해 거네. 20년. 아, 작년 거네. 그죠? 20년 19세 타이어고. 근데 거의 다 됐어요. 아. 보면, 패드 거의 다 됐습니다. 이거. 뭐 이런 것도 손으로 만져보는 것도 중요해요. 깍두기 박혀 있는 타이어도 있기 때문에. 제 도장입니다. 지 거. 도장이 지 거고요. 자, 근데 보세요. 안 그래도 여기 좀 그럴 텐데. 여기가 좀 약간 굴곡이 이상하죠? 아. 그쵸. 튀어나왔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뭔가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좀 약간 벌어졌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힘을 받은 것 같은데. 네. 그런 식으로 힘을 받은 일이 뭐가 있지?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요런 식으로 힘을 받은 여기 벌어지고 여기 벌어졌어요. 유리는 정품 유리거든요. 그쵸? 좀 특이하네. 탈착은 없는데 그래요. 그리고 보통 요쪽에 거의 대부분 휠 스크래치가 있는데 뭐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패드는 진짜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다 될 때도 됐지. 지금 이 정도 거리면 딱 교환 주기. 네네. 요런 거는 폰 흔적은 없어요. 네. 여기는 확실히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확 벌어져 있네요. 그죠? 이게 또 펄이니까 이건 좀 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 휀다는 한번 풀었는데 보세요. 여기 휀다는 한번 그러니까 조립한 흔적이 있거든요. 그죠? 네. 근데 이런 게 참 저는 제일 어려워요. 무슨 말인 거 아냐? 뭐 때문에 풀었지? 풀었다고 여기 자 보세요. 저런 힌트 어차피 교환이 됐다는 완벽한 힌트는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로 확인하는 건데 저는 풀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차는 이제 무사고다 그죠? 네.
그러면 또 다시 정확하게 봐야지. 여기 보실래요? 네. 여기도 풀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보이죠, 그죠? 네. 여기 풀. 항상 반대를 보면 됩니다. 까졌네요. 헷갈릴 때는 반대를. 봐, 보세요. 여기는 지금 흐름재가 지금 여기까지. 잡아주실래? 그렇죠. 완전 찍었네, 이거는. 다르죠. 네. 다르죠. 네. 자, 그리고 여기를 보면 돼요. 그쵸? 저기 여기 위에 있는 그쵸? 완전 새 거네.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보세요. 성능 점검 맞는 사람에 따라 네. 교환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일단 본 다음에 일단 크게 판 금은 없거든요. 보니까 지금 차가 크게 판 금은 없어요. 여기를 왜 저기를 왜 했을까? 차마다 이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알루미늄 같은데? 그렇죠. 이건 알루미늄 합금이거든요. 자, 160 좀 높게. 자, 일단은 이게 7이 됐다 아니다는 그거 할 수는 없어요. 156. 자, 그쵸? 여기는 도장이 됐어요. 아... 이렇게 딱 보이는 거죠. 상대적인 겁니다. 그쵸? 100 정도 나오는데 도장이 됐어요. 도장입니다. 나중에 네. 반대 보면 확실하게 압니다. 그러니까 저기 폰 답이 나오네. 이렇게 항상 작은 것을 보면 힌트가 있어요. 지지 겁니다. 그 다음에 정말 자, 원래 이렇게 내측이 이렇게 칠이 얇아요. 보통 대부분의 차들은. 근데 저기 막 도장된 차들이 있거든요. 무조건 패스. 그거는 일정 수준 이상 뭔가 수리 범위가 크다는 얘기예요. 안쪽에 칠이 됐습니다. 그렇죠. 먹었다는 얘기. 그렇죠. 이것도 지 거죠.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 지 거예요. 이 차 뒤쪽 사고가 있다니까 범바하고. 자, 지 겁니다. 보통 제일 도장이나 판금이 많이 되는데 이 부분이거든요. 자, 지 거예요. 다행이네. 그렇죠? 그거 질 거예요. 다 질 겁니다. 네. 자, 여기도 질 겁니다. 질 거고, 질 거고, 질 거죠? 네. 오케이. 자, 보세요. 저기랑 확실히 많이 차이. 그쵸. 차이 확 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합리적으로 보면 여기가 벌어진 거는 저기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힘은 쫙 힘이 전달돼가지고 그 약한 쪽에서 휘어지는 것 같습니다. 힘의 특성이. 네. 그러니까 여기 휘어진 게 저기하고 연관이 있을 겁니다. 저쪽에서 충격이 받아가 이게 그렇죠. 전체적으로 와가 이게 여기 그렇죠, 그렇죠. 약하니까 여기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타이어 뭐 뎁스는 측정하는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네, 뭐 20년 올해 작년 거니까. 네. 아무튼 제가 사진을 보니까 여기 범퍼가 약간 어색하더라고요. 네. 근데 다행히 보통 범퍼가 수리 있는 차들은 팬더나 이런 데 다 수리가 있어요. 그리고 7이 이 정도로 깨끗한 편은 잘 없어요. 저쪽도 7은 잘 됐어요. 이상한 데서 수리한 거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걸 수용하느냐 마느냐는 이제 각자의 판단이죠. 저런 게 어떤 뭐라 해야 되지? DC의 여건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자, 트렁크를 뭘 보는 거냐면 트렁크는 항상 습기를 잘 봐요. 습기. 아. 트렁크 습기를 잘 봐야 되고 이게 보면 봤어요. 여기 지 거고 지 거잖아요. 네. 그럼 굳이 막 이런 거 유심히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 판금이 있잖아요. 네. 유심히 봐야 돼. 판금이 어떻게 됐는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일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차는 그렇게 이제 큰 사고에 대한 리스크가 크지 않으니까
물이 차는 차들이 간혹 있습니다. 괜찮네요. 요런 데 보면 물이 차는 차들이 있어요. 습기. 이런 거는 뭔가 어떤 이유에서 사고 소리 때문에 일 수도 있고, 혹은 사고 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 물길이 이어져서 그런 외제 스텝이 안 좋거나 그래서 차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들은 솔직히 저 물이 어디서 어떻게 차는지 100% 확실하지 않으면 찾아내기 힘들거든요. 베이카스는 네. 냄새를 맡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런 것도 탈착의 흔적은 없거든요. 네. 저기 그분 좀 전화하셔가지고 네. 시운전 한번 해보자고 네, 네.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뭐 살 때 무사고라고 했다, 성능 보증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리는 있으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저거 무조건 교환입니다. 아, 그쵸? 어떻습니까? 직접 보셨잖아요, 그죠? 원래 애매할 때는 보수적으로 결정합니다. 원래 애매할 때는 무조건 보수적으로. 나중에 차 많이 구매하시게 되면 정비소 가서 가보세요. 혹시 사장님 이거 교환일까요? 뭐라 하실지. 차는, 자, 결론적으로, 자,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1000만원대 후반에 이 정도 컨디션의 차?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엔진도 크게 탈 없거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지금 어디 교환할 때,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 차가 약간 운동성이 사실 좀 떨어지는 편이긴 하거든요. 네. 전륜구동이고. 근데, 이런 차 한 개 중에 앞이 쭉 밀립니다. 그렇지만, 그런 목적이 이제 위주는 아니니까 네. 일상으로 편하게 타는 차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괜찮아요. 가성비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션 수리 한번 하는데 200에서 250만 원 하거든요. 뭐뭐 네.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뭐 문제 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 차 완벽한 차 없어요. 수리할 때 있으면 하고 타는 거죠. 근데 이 차는 미국에서 팔린 차잖아요. 네. 저는 미국에서 팔린 차를 좋아합니다. 미국에서 팔린 차는 부속수고 운영하거든요. 단종대도 미국 사람들 차 오래 타니까 네. 단종대도 뭐 어떻게든 해결은 됩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마음에 드는데 제가 볼 때는 내고를 좀 네, 내고를 좀 해주시면은 이게 일본 차고 잘 안 네. 나가는 차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맞춰주실 겁니다. 근데 저도 저 판매자분을 원망하거나 그러고 싶진 않아요. 본인들도 사실은 아니 성능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와서 뭐 난데없이 뭐 이거 교환하는 것 같다고 하면 솔직히 기분 좋을 일이 있겠습니까? 기분 안 좋겠지. 근데 약간 태도는 근데 그렇네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저는 그거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00만원급 퍼포먼스는 아닙니다. 이 차가 지금 너무 무거워요. 네. 제가 이래서 사실은 전 차 큰 무거운 차를 싫어하죠. 네. 근데 뭐 일단은 컨디션은 기계적인 컨디션 아무 이상 없고 또 고속에서는 또 기깔나게 나갈 겁니다. 이게 전륜구동이 고속 안정성이 더 좋거든요. 네. 이 차는 길잖아요. 휠베이스도 길고 네. 고속에서는 굉장히 짜릿짜릿하게 나갈 겁니다. 차가 어떻게 보면 그 인피니티 계열들보다 더 고속발 시계는 고속 팍 쏘는 거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CVT 미션이 굉장히 효율이 좋아서 이게 말 탈 때는 아주 환장합니다. 자, 이렇게 말 타요. 제 예전에 타던 차 그래요. 이게 약간 락업이 붙은 구간에 이렇게 타요. 미칩니다. 아주. 이 차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런 증상 지금 전혀 없어요. 특유해. 지금 약간 약간 진동 한번 보세요. 이 구간이 약간 이렇게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네. 어쩔 수 원래 특성이에요. 근데 잘 모르죠.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네, 저도 몰랐어요. 네. 말씀해 주시니까 느끼려고 하니까 느껴지는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차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차가 구매할 만한 상태인가? 당연히 구매할 만한 상태죠. 근데 아쉬운 거 범버. 네.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네. 자. 반대로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이 차가 그러면 교환이 아니라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반대로
나중에 차를 파실 때, 아, 이거 교환 아닙니다. 어떻게 논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무슨 근거를 가지고 교환이 아니라는 걸 설명을, 그거 증명해낼 수 있냐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볼트 푼 흔적은 확실히 있고, 네. 반대편에 힘 받은 흔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태도가 약간 좀. 그렇죠. 뭐, 한, 뭐, 만 안 들어 안 사시면 됩니다. 그거 뭐, 글쎄요. 저, 솔직히 저는 같이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뭐, 솔직히 뭐, 차 뭐, 차 얼굴 많지 뭐. 근데 이까지 오셨고, 또, 네. 지금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기회비용이라는 그렇죠. 게 있잖아요. 네. 저도 불렀죠. 두 분 내려오셨죠. 또, 다른 차를 봤을 때 이 차보다 더 좋을 가능성 100%가 없죠. 그... 지금도 약간 좀, 그렇게 좀 약간 저다가 살짝 있거든요. 이건 뭐, 그쵸. 지금. 약간.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원래 특성이다. 네. 이게 저도가 있다고 말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기계적으로, 네, 뭐 사실 전륜구동이 300마력 스펙이 유일할걸요, 이 차가. 어... 네. 그 다음에 요즘 진짜 힘든, 보기 힘든 이 유압식 저양. 하, 좋네요. 여기다. 그래서 뭐 저분이 뭐 좀 더 상냥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뭐 사실 뭐 사람 마음이 다, 그죠. 뭐 제가 뭐 좀 다소 좀 기분 나쁘게 말씀드린 게 저 인정하지만 사실관계는 사실관계대로 얘기해야죠. 진짜 빈말하면 나중에 차 구매하시게 되면 그런데 고급유를 넣어야 된다. 뭐 기름 생각하고 타는 차는 아니라는 생각하면 네. 되면 제가 솔직히 이제 가격 딜부터는 이제 제가 뭐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네네. 네. 이게 제가 이렇게 정보 왜냐하면 너무 기분 나빠하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치고 돌아와 버리면 너무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약점을 가지고 치고 돌아와 버리면 사람이 너무 몰리면 물잖아요. 네. 너무 구석에 몰리면 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많이 해보니까 네. 그렇게 지금부터는 좋게 좋게.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네. 차가 정말 좋다. 네네. 차 정말 구매하고 싶다. 네네. 다만 요것만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정도로 이 정도로 그냥 일명 이렇게 천에뼈를 놓은 것만 해도 좀 약간 좀 팔 의지가 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네. 지하주차장에 리프트 쳐는 대로 바로 가겠다고 오시라고 제가 여기 여러 번 와가지고 그러시겠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리잖아요. 그 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엔진의 동력 축이 미션에 걸려가지고 그 축 과 축이 연결되는 그 말씀드린 대로 그 리데나가 있거든요. 그쪽 어디에 있어요? 딱 보면 보이니까. 그게 FM입니다. 저라면 그렇게 받을 것 같아요. 네, 고객님 지금 계약하고 계시고요. 지금 스티리온 기어 누유하고 저기 아까 미션 케이스 부분, 하우징 부분 누유는 다 수리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일단 수리해 주기로 했고 앞에 프런트 펜더 하나는 제가 봤을 땐 교환이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뭐 전문가분들께서 성능 점검을 꼼꼼히 보셨겠지만 어쨌거나 푼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그럼 저게 반대로 저게 교환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증명이 되면 당연히 교환이 아니라고 생각되겠지만 증명이 안 되면 교환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항상 저런 점검표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주행 컨디션이라든지 차의 실내 청결도, 파워트레인의 건강 상태, 비교적 자연업계 엔진이기 때문에 뭐 누유되는 부분 수리해주기로 했으니까 또 저 차를 구매하지 않았을 때 더 좋은 대안이 있는가? 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객님하고 상의해서 구매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차는 수리 다 받다 가지고 탁송으로 받으시기로 하셨습니다. 뭐 그러면 합리적인 것 같아요. 차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차가 너무 무겁고 휠베이스가 길어가지고 좀 차가 좀 둔하게 느껴지네요. 근데 태생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저런 부분은. 그러면 저는 이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창원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